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이제 계약을 했다. 사우디 측에서는. 아버지는 안 했다. 가짜 뉴스다. 제가 알기는 2년에 8천억인데 호날두가 1년에 2,700억이니까 호날두의 두 배예요. 호날두는 개빡치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돈과 명예의 갈림길이 메시는 은퇴 직전에 왔다. 근데 솔직히 8천억쯤은 그게 명예 아닐까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이 기사가 뜨긴 한 것 같은데 팀명은 거기 아니야? 사우디는 내가 그래도 가장 전문가 아니냐? 지금 2,700억에 호날두가 갔잖아. 그러면서 이제 아릴랄 쪽의 팬들, 그러니까 두 팬으로 나눈다고 보면 돼. 약간 우리로 치면은 부산 쪽은 알이티아드라고 보면 돼. 거기가 약간 아프리카 쪽에 붙어있는, 거기가 옛날 수도야. 이티아드 있는 데가 알이티아드 유명한 팀이야. 거기를 제다라고 하는 거야. 옛날에 제다가 수도였어. 지금 리그 1위 알이티아드야. 거기가 우리로 치면 약간 해변 쪽이고 그러니까 약간 부산. 지금은 사막을 만들면서 리야드라는 도시를 만든 거지. 호날두가 있는. 그 리야드에 알힐랄, 알나스르, 알사밥 세 팀이 있는 거야. 거기 팀이 인기가 좋은. 근데 옛날로 치면은 거기 알힐랄에 기현형하고 이제 영표형. 알나스르 나. 한국인으로 치면 지금 진수. 그 다음에 알사밥은 이제 김승규가 뛰는데 그 팀이라고. 호날두가 알나스르라는 데가 있었던 팀에 2,700억을 갔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알힐랄 팬들은 호날두만 보면 메시, 메시, 메시 이렇게 하고 놀렸던 거야. 알힐랄도 돈이 많거든. 원래 알힐랄이 더 왕자들이 다 갖고 있는 건데. 알힐랄 돈 더 많아요? 나이스에도 많았고. 메시 메시 하니까 알힐랄이 메시한테 4천 몇백 원을 베팅을 한 거야. 사우디는 전체적으로 나라를 홍보하는, 그 다음에 월드컵을 개최하고 싶은, 그 다음에 네옴시티를 홍보하는 그런 걸로 여러 가지 나라의 품격을 올리려고 하는 빈살만의 약간 정책의 왕자들이 동참하는 그런 상황에서 축구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으니까 선수를 데리고 오면 나라 분위기를 올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메시가 최근에 PSV에서 PSG 거기에 파리생제르맹에서 경기가 3-1로 지고 나서 메시가 지금 이걸 알아야 돼. 사우디 홍보대사야. 근데 그거를 맞춰갖고 그 스케줄 맞춰갖고 한번 또 가갖고 뭘 해야 되잖아. 그걸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3-1로 지고 나서 원래 훈련이 없었는데 지고 나서 다음날 갑자기 팀에서 훈련을 하자고 만들었지. 훈련은 참가 못했던 거지. 원래는 메시는 이제 스케줄상 훈련이 없다 그래서 출발한 거야. 근데 경기 지고 감독이 갑자기 야 훈련 생겼어 그렇게 할 수 있거든. 이런 거 같아 내가 그냥 봤을 때. 솔직히 뭐 냉정하게 하루 훈련 빠진 게 그렇게 막 중재는 아닌 거고 갑작스럽게 스케줄이 변경돼 갖고 훈련이 생긴 그 입장인데 지금 메시를 까는 이유는 그거 같아. PSV랑 재계약을 안 하고 있고 프랑스를 이제 떠나는 식으로 되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꾸 이제 메시를 비난하는 그런 상황. 메시가 지금 사우디랑 접촉했다는 기사만 있지. 접촉을 할 수는 있어요. 메시가 어느 팀과의 딜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하지만 여기를 떠난다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은 또 괜히 또 공격하고. 근데 나는 이렇게 보는 거야. 내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메시가 안에 있으면서 지금 메시가 월드컵 우승하고 지금 좋아요. 이럴 게 없잖아요. 아니 좋은데 메시가 처음 가갖고는 욕먹었어. 프랑스 팬들이나 PSG 팬들도 메시한테 야유한 적도 있어. 메시는 어떻게 머릿속에 있어? 한 번도 바르셀로나에서 야유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첫 야유. 그렇지 거의 첫 야유라고 보는데 상대팀은 야유할 수 있지만 파리 생제르맹 팀에서도 야유가 나왔다고 난 알고 있거든. 그럼 메시는 마음속에서 이 팀이 떠났을 수도 있다. 우리 홈팬들은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낌을 받았을 수 있지. 떠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선수고 영향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 다음에 품성도 메시가 나쁘진 않잖아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걔 실제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보이는 면 호날두처럼 뭐 사치도 엄청 하고 호날두처럼 여자 막 그러니까 얘 친구 막 애인도 많이 바꾸고 그런 거 없이 메시는 결혼해서 뭐 좀 이렇게 가정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는 사람이잖아. 형은 메시가 부러워요. 호날두가 부러워. 호날두가 그러니까 메시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팬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선수가 야유를 떴다고. 그거가 나는 임팩트가 있다고 봐. 그게 좀 떠난 거에 결정적인 요인. 나는 있다고 봐요. 메시는 일단 얻을 거 다 얻지 않았어요. 월드컵 우승도 있고 이제 돈 벌 생각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는 2년에 8천억인데 호날두가 1년에 2,700억이니까 호날두의 두 배예요. 호날두는 개빡치지 이제.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메시 또 그런 거야. 그러면 호날두는 또 지금
막 경기 지면은 사진 찍어달라는 사람들 사진도 안 찍어주는데 메시가 만약에 그 돈으로 오면 호날두 입 여기까지 나와갖고 알라스라한테 아이씨 다시 재계약하자고. 유세다 전만 해도 메시 바르셀로나 이탈한다는 그런 찌라시가 있었는데 지금도 바르셀로나 열려 있어요. 바르셀로나는 항상 선을 긋잖아. 연봉은 3분의 1로 줄여야 된다 라는 거를 두니까 메시도 8700억 가지고는 좀 흔들릴만 하죠. 저는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이제 계약을 했다 사우디 측에서는. 아버지는 안 했다. 가짜뉴스다. 근데 아빠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아직 계약이 돼 있고 만약에 했다면 욕을 엄청 먹으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절대 가짜뉴스다 하고 어차피 계약 기간이 이제 6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거든. 한 달인가 이제 얼마 남았어. 나오면서 이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긁어부스러 만들고 싶지 않은 그런 거죠. 지금 아직 리그도 중이고 하니까 계약했는데 아버님 야야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 그럼 오픈하지 마. 근데 사우디 너나 이제 메시가 우리한테 와. 입이 근질근질 해갖고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벌써 왕자가 5천명이라 다 소문 퍼져갖고 왕자 5천명 옆에 왕자한테 얘기했는데 얘기하고 빈살마한테 누가 진짜 와? 야 그러니까 야야 오씨 얘기하고 싶은데 막 이러다가 어느 정도 새어나간 것 같은데 좀 사우디 언론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발표를 해요. 사우디 자체는 너무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사우디는 제가 한번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갖고 가는 게 진짜 그 사람들 축구만 시키려고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치. 월드컵 유치와 여러 가지 나라의 홍보. 그다음에 빈살만이 추구하는 사우디의 석유에서만 살았던 나라가 아닌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 두바이를 꿈꾸며 두바이보다 훨씬 더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또 다른 나라를 만든다는 데 홍보대사인 거야. 전체 사우디 난리랑 메시까지 가면 이거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감독들도 무리뇨 펩 막 이런 애들 섭외하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선수들 그러면 그게 걔네가 어디로 와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로 오지. 그럼 아시아 시장 이렇게 넓혀진다고 보면 되는 거야. 아챔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지역에서 하거든. 그거를 옛날처럼 홈 원정으로 하면 한국으로 메시가 호날두가 이제 한국으로 호날두랑 둘 다 아시아 챔피언스 트로피는 없잖아. 그런 거가 하나 더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돈과 명예의 갈림길이 메시는 은퇴 직전에 왔다. 근데 솔직히 8천억 주면 그게 명예 아닐까요? 바르셀로나 200억 주겠다. 네. 여기는 4천 몇백억 주겠다. 근데 이게 진짜 금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바르셀로나 가는 게 명예 실추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르헨티나 태어났지만 생활권이 다 바르셀로나에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나가라 그랬다가 다시 불러드릴 정도면 얼마나 영향력이 큰 거야.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배알 꼴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중국이면 배알이 꼴리지만 지금은 중국이 큰 투자도 없애고 제도적으로 얼마 연봉을 넘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놔서 지금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 그러면서 좀 정비해서 다시 들어가자 뭐 이런 느낌도 중국도 월드컵이라는 꿈이 있으니까 리춘수 같은 사람 데리고 와라 뭐 이런 사람들도 한두 명은 있어요. 뭐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저는 원래 운동할 때도 그런 건 있어요. 프로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돈으로 좀 뭔가 그래서 돈 갖고 자꾸 돈 하잖아. 그게 보이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정류가 얼마면 세계 최고의 몸값 항상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수치는 얘가 더 축구 잘한다 얘가 더 축구 잘한다 본 사람 시야에 따라 다르거든 축구는. 그러니까 그 수치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마 꿀 같은 제안을 메시라도 선악 영향력이라도 어떻게 뭐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거를 좋게 한번 지켜봐 보시죠. 리준수?